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신경외과 상담의 최유열입니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MRI 결과를 직접 보지 못해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그 신경 압박된 부분이 남아 있다면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팔뚝 부분 통증이 어깨 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관절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으니 어깨 부분에 대한 MRI 검사, 신경 근전도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원인을 찾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형외과 및 신경과 진료도 같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